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노래는요, 김국환 씨의 바로 이 노래,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졌다.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네, 굉장히 참 힘있고 당찬 노래입니다, 주사위. 예, 좀 힘든 노래입니다. 결국은 오늘 강의 내용은 얼마만큼 우리 복성을 이용해서 노래에 체중을 붙이는 정말 다이내믹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오늘 우리가 관심이 모아지겠네요. 자, 먼저 이 노래를 보면은 처음 도입부는 크게 높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는데 똑같은 노래일지라도 빠른 노래일 때는 특히 또 힘이 있는 노래일 때는 발음에서 힘이 붙고 발음에서 리듬이 나온다. 그래서 발음을 정말 야무딱지게 아주 깨작깨작 씹어가듯이 네 이렇게 아주 깨작깨작 하나씩 하나씩 씹어가지고 발음을 해야만 이게 예, 달력이 붙는다 이거거든. 예. 그래서 똑같은 발음일지라도 세상을 향해 이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을 발음이 세상을 발음이 탁탁탁탁탁 네 자기 자리에서 발음 하나하나가 다 끊어지죠. 세상을 그 다음에 향해 향해 이렇게 발음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널 향해 던졌다 물음 발음이 아니라 널 향해 던졌다 널 향해 던졌다 네 다짜는 끝이 다 이렇게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물음 발음이라 해요. 물음 발음이면은 이 노래에 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사위를 끊고 던져버렸다 각각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발음에서 벌써 이렇게 힘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복부에 힘을 크게 안 줘도 발음만 이렇게 탁탁탁 절도 있게 해줘도 노래에 힘이 붙어있다. 거의 스타카토식으로 그렇습니다. 부르면 되죠.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스타카토. 네, 스타카토란 짧게 끊어서 발음을 짧게 겁니다. 짧게 끊어가는 예. 것입니다. 음절 단위로 소리는 쭉 음은 연결시키되 발음만 끊어지게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졌다 네 발음을 결국은 정확하게 거의 깨작깨작 씹어가듯이 네 널 향해 던졌다 네 이와 같이 발음을 야무지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구자한 씨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헤이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졌다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 행복도 쓰디쓴 눈물도 역시 구자한 씨도 아주 발음을 야무지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것이 한 박자 한 박자씩 발음을 던져주라. 이제는 모든 것이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것이 하고 여기서 것이라는 그 두 글자에다가 액센트가 자연스럽게 실리도록 그 다음에 내게 달렸다 따따 요거는 당기면서 끌어올리는 거죠. 예. 네, 싱크페이션 앤드 런업입니다. 내게 달렸다 행 이제 여기 복부의 힘이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복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행복도 한데 여기서 복자를 발음하면서 고음부에 올라갈 때는 복부의 힘 말고 또 하나가 더 필요해지는데 뭘까요? 그 글자에 내성 모음이 결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보읏 이 배 힘이 들어가면서 복의 내성 모음인 옥자를 발음을 크게 해주라. 행복 옥 정말 중요한 발음은 옥이다. 그래서
행복 꼭 이게 살아나게 행복도 네 또는 내성모음 오 더하기 복부의 힘이 실려야 됩니다. 행복도보다는 오오 이게 살아나야 돼요. 행복도 그 다음에 쓰디슨 해보세요. 시작. 행복도 행복의 힘을 사용해서 크게 시작. 행복도 쓰디슨 눈물도 그렇죠. 이러니까 노래의 인물이 또 달라지잖아요. 행복도 쓰디슨 눈물도 이거 하고 행복도 쓰디슨 눈 쓰디슨까지가 같이 이 발음에서 나오는 이 야무지게 하는 발음에서 감정이 붙어줘야 됩니다. 우선 듣기에도 이 정도 하면은 정말 인생의 참 괴로운 꼴, 신맛 그리고 정말 괴로운 이런 모든 사연들을 다 경험해본 듯한 느낌이 오잖아요. 행복도 쓰디쓴 눈물도 세 번째 쓴자가 더 중요합니다. 쓰디쓴 이게 더 강조가 돼야 돼요. 자, 행복도 시작. 행복도 쓰디쓴 눈물도 좋았어. 자, 여기까지 구자한 씨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반주 해볼게요. 세상을 향해 널 향해 던졌다 주사위를 던져버렸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 행복도 쓰디쓴 눈물도 이제 여기서부터 고음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복부의 힘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먼저 구주한 씨가 먼저 불러드릴게요. 자, 들어보시죠. 갑니다. 눈물도 사랑했다 그 이유로 한마디 말 못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사랑했단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자하고 단자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 음절의 첫 시작음, 이 사자가 잘 빠져나와야 그 뒤에 음도 저절로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 여기다가 배힘이 읏! 하고 붙습니다. 사, 당연히 배힘이 붙으면서 또 사자의 내성 모음인 아를 동시에 사아 두 글자를 동시에 발음한다. 사랑했단 여기서는 안자가 안 물어봐도 더 중요하겠죠, 그죠? 네, 배힘과 더하기 안 내성모음 안자를 같이 강하게 밀어내줍니다. 그래서 사랑했단 안 이게 아주 당차야 돼요. 네, 그 이유로 자. 크 할 때 그자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만 발음을 하게 되면은 그 이유로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하고 그 이유로 어느 게 좀 더 감정이 있게 보입니까?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편법이긴 합니다만은 감정을 위해서 그 이유로 제일 중요한 발음 로자의 내성 모음인 오. 그 이유로 이로가 이렇게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역시 이 음절의 제일 중요한 머리 글자 한자가 네 내성 모음 안 더하기 복성 그래서 한마디 말 못하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자를 당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예령음을 쓰라. 자, 그러면은 모자가 시작이 다소리 글자 미음으로 시작하니까 예령음은 당연히 어 밑에 미음 밥층을 붙인 음으로 간다. 그래서 음모
음모, 음모, 네. 한마디 말 안 못하고. 당연히 고의 내성 모음인 오가 부채살처럼 쫙 펼쳐져가지고, 고! 이게 복성이 붙어서 끝까지 화려하게 펼쳐져야 됩니다. 그 뒤는 똑같아요. 멜로디가, 그죠? 살아왔던, 네, 뜬 자에 은 자 내성 모음을 끝까지 펼쳐라. 살아왔던, 까지. 그이, 아, 내 청춘을, 내 청춘을.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곰부는 곰부인데 소리는 밝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내 청춘을, 늘 자를 발음을 해보면은 이게 내성 모음이 을이죠. 으, 으, 그죠? 양성 모음이 아닌 음성 모음 계열, 어여라든지 으, 이런, 으 같은 이런 발음은 정말 축구라고 용을 써도 이게 소리가 펼쳐지질 못해요. 왜냐하면 소리가 닫히는 발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붕어처럼 입을 열어줘가지고 많은 이 호흡의 양이 노래에 실려서 이렇게 나가서 소리가 앞으로 펼쳐지도록 입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다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주고 청춘을 밖으로 쫙 밀어내줘야 됩니다. 내 청춘을 이제는 답답하지 않죠? 그쵸? 네, 이 소리가 되게, 이렇게 탁 튀는 소리가 되도록 한번 여러분 입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네, 시작! 네, 청춘을. 자, 살아왔던 내 청춘을. 그 다음에, 맡기고 싶은 할 때, 싶은 끊고, 나의 사랑아. 문제는 뭐냐면은 맡기고 싶은까지 계속 강하게만 소리가 나왔으니까 감정이 자칫 잘못하면은 메마르게 들릴 염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맡기고 싶은 주고 나의 사랑아 얘기를 감정을 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나의 사랑아 바로 나가면은 이 소리가 또 탁 튀어가지고 당돌하게 들릴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도 아까 우리 예령 예 그렇죠 못하고 했던 그 마찬가지로 나 요거를 죽이기 위해서 예령음을 쓰면은 이번에는 나는 다소리 글자가 니은이죠 그러니까 뭘로 한다 은 그렇죠 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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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나의 사랑아 은나의 사랑아 하고 얘기를 아주 감정이 깊숙하게 배이도록 해줍니다 맡기고 싶은 은나의 사랑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여자 키로 바꿔드릴 테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강한 복근의 힘을 순간적으로 노래에다 실어주라. 그래서, 사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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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했단까지를 빼면 안 돼요. 사랑했단! 그 다음에 숨 쉬면서 풀고, 그 이유로! 까지 빠지면 안 돼. 자, 아주 간단한 글을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음부를 발성할 때는 반드시 복성과 거기다가 하나 더 바로 내성 모음이라는 것을 붙여서 부채살처럼 끝까지 소리를 쫙 펼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승부의 관건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랑했던 자, 반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랑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역시 자신감이 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방법도 알았지요. 아, 나도 할 수 있다는 이제 용기도 얻었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그리고 용기. 말하자면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그칠 것이 없어라. 정말 그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팡팡 소리가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힘 있는 노래를 부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음에서 힘이 생겨야 돼요. 복부의 힘과 내성 모음과 그리고 발음 자체를 야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뭐냐면은 이렇게 묶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풀어줘야 또 멋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발음을 야무지게 묶어서 해야 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판단하는 몫은 바로 누구?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이 판단을 해서 아 여기는 묶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푸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체로 여기 전반부에는 여기 그 중반부에는 전부 소리를 묶어서 발음을 야무지게 그리고 복성더하기 내성 몸으로 해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랬으니 묶었던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뭘 하라? 풀어라. 그래서 요 뒤에는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구자한 씨 부탁합니다. 네. 나의 사랑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간절히 그댈 원하는 밤 좀 더 내게 가까이 널 위해 나를 던졌다. 돌발 퀴즈.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할까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또 간절히 그댈 원하는 이 밤 또 좀 더 내게 가까이 까지 풀고 널 위해 나를 던졌다. 네, 여기서 다시 발음을 야무지게 특히 복부의 힘을 붙여서 하는데 요 널 위해 나를 던졌다 중에서 특히 나를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널 위해 나를 여기다 복부 힘이 최대한 붙어져야 됩니다. 널 위해 나를 네 널 위해 나를 요렇게 뛰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도약 음정.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이 도약 음정일 때는 를자 도약하는 그 음정에다가 내 최선의 힘을 갖다 붙여줘야만 한다. 널 위해 나를 던졌다. 자, 다짜의 중요한 발음은 뭘까요? 내성 모음 아. 던졌다 보다는 아 끝까지 소리가 뻗어나가게 널 위해 나를 던졌다. 자 이렇게 두고 아까 우리가 풀자고 했던 부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기 이제 감정이 필요하겠죠. 풀면서 그래서 감정이 어떤 것이 좋을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요거 하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역시 두 번째 거죠, 그죠? 뒤에 건 어떻게 했냐면은 소리를 중심을 지금 이 기회를 요거는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목소리 육성 다시 말해서 진성을 그대로 준 것이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지 네, 중심점을 약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지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래서 좀 분위기를 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할 때는 이 중심점을 슬쩍 머리 쪽으로 좀 들어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자 그러면서 호흡이 하하하하하하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성. 빌허자를 쓰고 소리성자를 써서 허성을 그러니까 치 섞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 해보세요. 지 약간 머리 쪽으로 돌아올리면서 지 호흡도 빼면서 지 네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라만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마라 요거는 다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똑같이 간절히 그댈 원하는 이 밤만 다시 줍니다. 간절히 그댈 원하는 이 밤 그 다음에 좀 더 내게 가까이 할 때
끊어지게 가 밑에다가 네, 까이의 다소리 글자 기억을 빌려와서 가 밑에 기억 받침을 붙이면은 각 하고 끊어지죠. 가까이 자 좀 더 내게 가까이 자 부의 힘 붙이고 널 위해 나를 도약 던졌다. 별거 아니네요, 그죠? 네, 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 키로 들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뭐 복성을 이용한 고음부 발성이면 발성, 네 그리고 또 부드럽게 두성과 허성을 이용한 아주 분위기 내는 그런 부분이라면 또 그런 부분, 네 정말 전춘우네요,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구자한 씨의 내 이상형, 이 노래도 저 고음부에 가면은 당연히 복성 더하기. 그리고 내성 모음이 붙어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국환 씨의 주사위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봤는데 굉장히 그 김국환 씨가 참 다이내믹하게 노래할 때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불러내나 우리는 도저히 힘들겠다. 지레 겁을 먹었었는데 실제로 불러보니까 또 그게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김국환 씨만큼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오늘 뭐냐면은 이 고음 발성을 할 때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부의 힘과 그리고 내성 모음을 동시에 조합을 해서 붙이는 것. 거기다가 발음을 야무지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노래가 힘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발음이 정확하고 야무지면은 야무질수록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발음이 경쾌하면 경쾌할수록 리듬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최석준 씨의 그 데뷔곡이 있어요. 앞만 보고 가다가 뒤돌아보니 아뿔싸 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구나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냥 보통 노래를 하면은 발음이 맛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은 발음을 야무지게 한다기보다는 발음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말하자면은 아주 상큼하게 해가지고 맛을 내는 경우입니다. 앞만 보고 가다가 뒤돌아보니 아뿔싸 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구나. 발음에서 사랑스러움과 말하자면은 그 어떤 리듬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성 더하기 내성 모음을 이용한 고음 발성법 그리고 발음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노래의 힘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노래 노래방 가시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에 이 강의를 듣지 않고 불렀을 때 들었을 때보다는 완전히 노래가 맛이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모든 노래 고음부를 할 때는 모두 복부에 그리고 내성 모음을 붙여라.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